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식물은 뭘까요? 자, 힌트 1. 콩과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힌트 2. 바로 요거예요. 자, 모처럼 생겼죠? 나비가 나르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나비나물이에요. 나비나물. 그리고 이제 콩과 식물들은 대부분 꽃이 이렇게 피죠. 자, 이 꽃 보시면 뭐가 생각나네? 자, 칫솔처럼 한쪽에만 이렇게 꽃이 달려 있어요. 요거 보시면 갈퀴나물이 생각나시죠? 갈퀴나물하고 똑같이 생겼죠. 꽃이. 이게 바로 나비나물입니다. 이게 이제 산나물이에요. 산에 나는 종류고요. 잎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제 나물철은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이제 대를 높이 올려서 다 경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봄에 여기 아주 여리게 올라올 때, 그때는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저 옆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 자, 나비나물. 나비나물. 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비 모양이죠? 자, 이쪽에는 미국 찔레라고 부르는 국수나무도 있고요. 나비나물 있고, 여긴 또 배풍등이 있네요. 배풍등. 풍을 물리쳐준다는 배풍등. 약초죠. 나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 마도, 마싹도 아주 연하게 순을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자,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산 속에 이런 꽃이 요즘에 한창 피어 있어요. 자, 뭘까요? 자, 아주 예쁘죠? 네, 여기가 바로 여러분 원추래요. 원추리. 네, 원추리 꽃입니다. 아주 노란 꽃이 화려하죠? 요거는 근데 이제 원추리는 들에 나는 원추리들은 좀 잎이 넓은데 산에 나는 애들은 좀 좁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이제 각시 원추리입니다. 각시 원추리. 여러분, 요렇게 아주 예쁜 꽃이 요런 식으로 핍니다. 너무 예쁘죠? 각시 원추리의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꿀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 꿀풀은 꿀풀과의 그 대표적인 식물이죠. 아, 이제 요 꿀풀과들은 전부 다 나물로 이용을 해요. 봄에 이제 연한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하지만 요 꿀풀과들은 봄보다는 가을에 오히려 나물로서의 그 효용 가치가 더 높습니다. 아, 봄에 올라오는 연한 그 잎보다는 오히려 가을에 더 실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릴 적엔 이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걸 쪽쪽 이렇게 뽑아 먹었어요. 요 안에 이제 꿀이 들어있죠. 아이고. 근데 이건 꿀이 많이 안 들었네요. 단맛이 살짝 나다가 말아요. 자, 이 꿀풀의 효용 가치는 이제 나물보다는 약초죠. 아, 이건 이제 우리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약용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고초 하면 4대 항암약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느릅나무, 그리고 와송, 꾸지뽕과 함께 암을 다스리는 그런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염증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염증, 이제 통증이 생기면 거기 이제 염증이 대부분이죠. 그런 것들 바로바로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때 아주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게 바로 이 하고초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하고초하고 한번 쳐보시면 요거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국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때 맞춰서 여름 오기 전에 이런 걸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이런 임도변이나 뭐 이런 길 옆에
시골 길 옆에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아, 뿌리까지 전초를 전부 다 이렇게 말렸다가 약용을 합니다. 하고초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꿀풀. 그리고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실 때는 꿀풀과들은 뭐 대부분 그래요. 다 비슷합니다. 뭐 꿀풀이나 뭐 금장초나 뭐 조개나물이나 이런 종류들.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망초도 이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 망초꽃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계란 프라이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계란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아주 예쁘죠? 자,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질경입니다. 질경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작은 걸 하나 잘라 볼게요. 뭔가 일반 질경이하고는 조금 좀 달라 보여요. 그렇죠? 우리 쌍둥이 관심법으로 조금 좀 다르죠? 자, 줄기를 한번 보세요. 털이 아주 빼곡하게 나 있죠? 자, 잎을 보여드릴게요. 잎을 하나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잎을 보시면, 자, 잎에 털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뒷면에도 털이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털질경이입니다. 털질경이. 제가 일반 질경이들은 뭐 다들 아시죠? 일반 질경이도 자세히 보시면 털이 없지는 않습니다. 털이 약간은 있어요. 하지만 털질경이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털이 아주 밀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에 소개를 해드린 왕질경이 기억하십니까? 왕질경이. 일반 질경이보다 몇 배는 더 크죠? 잎이. 그래서 이제 우리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왕질경이를 많이 키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 다른 종류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종류들도 제가 찾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씩 모습들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이렇게 진화를 거쳐온 애들이 있습니다. 아, 뭐 이용 방법, 나물로서의 이용 방법이나 뭐 양리 효능이나 그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질경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상세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가운데 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눈에도 하얗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왕질경입니다. 일반 질경이보다 좀 많이 부드러워요. 자,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